최근 반려견에 물린 뒤 숨진 한 식당 대표의 사망 원인이 농농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밝혀지면서 농농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농농균이란 어떤 균이며 얼마나 위험한지, 또 치료법은 어떠한지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교수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먼저 농농균이라고 하면 생소한데요. 농농균이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. 예, 그 농농균은 사람 몸에 감염이 되면 녹색 고름을 만든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의 균입니다. 보통은 이제 상처 부위를 통해서 감염이 되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폐렴이나 요로 감염, 뭐 이런 그 감염을 통해서 또 폐혈증까지 진행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균입니다. 네. 네, 피해자가 단시간에 사망에 이르면서 농농균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데요. 농농균이 얼마나 위험한 균이고 또 감염 시 어떤 질환을 일으키는 건가요? 네, 농농균의 그 위험성을 수치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다른 균에 비해서 단시간,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상당히 중증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균으로 알려져 있고요. 실제로 네. 그 균이 침범하는 부위는 어디나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일 흔한 곳은 피부나 이런 연조직의 감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, 그리고 또 폐렴이나 요로 감염 이런 것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상태의 환자에서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네. 만약 이게 이제 폐혈증으로 진행하게 되면은 사망률이 한 20, 30%까지 올라가는 상당히 그 중증의 감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 농농균이 중증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. 그러면 원래 이 농농균은 주로 어느 곳에 서식하고 있나요? 농농균은 뭐 자연환경하고 병원환경 둘 다 존재를 할 수가 있는데요. 자연환경은 토양이나 오염된 물에 많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 속에서는 그 물이 좀 따뜻하면서도 습한데, 그러니까 뭐 샴푸통이나 린스통 또는 싱크대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그 음식 걸러내는 망, 뭐 이런데 하수 이런데에서 주로 존재할 수 있고요. 관리를 잘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네. 컨택트렌즈 이런 것들에도 감염이 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네.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. 병원에서는 병원 환경, 그러니까 병원의 어떤 소독제라든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기구, 또 의료진의 손 이런 걸 통해서 전파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손을 잘 씻는 그런 손위생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태이고, 최근에는 이런 그 병원에서 감염되는 농농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항생제 여러 가지의 내성이 다 생긴 다재내성 농농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균에 감염이 되면 사망률도 더 높아지고 치료를 굉장히 어렵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이번 사건이 개에 물리면서 시작된 만큼 개와 농농균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은데요. 개 입속에 농농균이 서식할 확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? 이제 저도 이번 기회에 이제 찾아봤는데 그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 뭐 단편적인 연구이긴 하지만 개 입속에 사는 균을 다 분석을 해봤더니 전체 네. 입속에 사는 균이 한 10가지 종류 이상인데 이 중에 약 6% 정도가 농농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런데 이 6%가 농농균이지만 실제 물었을 때 이 농농균이 감염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보고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염 자체를 일으키는 것은 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6%라는 수치만 봐도 그리 높지 않아 보이기는 하는데요. 하지만 감염됐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네. 농농균에 감염되면 현재 치료법은 어떤가요? 예, 뭐 개에 물린 그 경우까지 포함을 해서 어떤 형태로든 농농균에 감염이 되면 일단은 그 농농균이 어떤 항생제에 잘 맞는지 항생제 내성은 없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네. 내성이 생기지 않은 항생제를 선택해서 보통은 두 가지 이상의 항생제를 병합해서 치료를 합니다. 그리고 감염된 부위에 따라서 뭐 팔다리 근육 쪽이나 이런 데 감염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농이나 또는 절개를 해서 일부를 이제 절제하는 이런 수술적 요법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. 네, 그럼 마지막으로 반려견에 물렸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? 사실 반려견에 물렸을 때 농농균이 문제가 된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농농균에 대한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다른 균주들, 그러니까 이 반려견의 입안에 있는 혐기균이나 또는 그람 양성균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몇 가지 균주들이 있는데 이런 균주들에 대한 항생제 요법을 해야 됩니다. 그런데 뭐 모든 경우에 하는 것은 아니고
피부를 이 문 상처가 있는 피부가 개방이 되어 있는, 그러니까 상처가 열려서 속살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면 병원을 빨리 방문하셔서 소독을 받으시고 거기에 합당한 항생제를 처방을 받아서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즉각적인 병원 처방이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. 네,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가천대 길병원 엄중식 교수였습니다.